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연휴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2,300명대를 유지하다 점차 감소세를 보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80%, 60세 이상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마쳐야 일상 회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울산은 이달 말이면 이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과 사적 모임, 영업시간 기준 완화를 비롯한 위드 코로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돌잔치 인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는 것처럼 다중시설 이용 시 혜택을 늘립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 중증 환자도 크게 줄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 의료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울산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위드 코로나 시행이 어렵다며 이번 주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전제돼야 저희들 방역하고 일상이 조화될 수 있는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방역 당국은 또 다중이용 시설과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